이거 얼마랬지? 와, 이거는 여러분 다른 이어폰처럼 리뷰하면 안 돼요. 완전 다른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삐끗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소니의 링크 버즈를 써보고 있는데요. 소니의 링크 버즈.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소니의 링크 버즈. 그냥 흔한 무선 이어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이어폰이네요.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이어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이어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이어폰들처럼 리뷰하면 안 돼요. 이 링크 버즈에 대한 리뷰들을 보셨을 텐데, 글쎄요. 일반 이어폰들과 그렇게 비슷한 자태로 리뷰하면 안 되는 이어폰이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녀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차음성이니, 음향 음질이니, 뭐 배터리가 어떠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 이어폰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리뷰는 조금 맞지 않아요. 뭐 마치 카메라로 따지면 DSLR하고 액션캠처럼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제품을 비교하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링크 버즈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어폰이 가운데가 뻥 뚫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이세요? 완전히 뚫려 있어요. 그게 이 링크 버즈의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끼고 있으면 그냥 바깥 소리가 다 들립니다. 그냥 안 끼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어폰이에요. 그 특징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용성을 주는데요. 자, 이 링크 버즈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못 써요. 소리가 다 들리니까 여러분들 요거 가지고 지하철 탄다? 생각지도 마세요. 지하철 소음 때문에 음악이고 뭐고 안 들립니다. 음악 감상 못 해요, 지하철에서. 자, 그러면 그것만 놓고 무슨 쓰레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시끄러운 데서 들으려고 이어폰을 끼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다 써? 그럴 수 있죠. 제가 이걸 실제로 써보니까, 완전히 다른 제품이구나, 이거는. 이거의 쓰임새는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일반 이어폰과의 차이라면, 일반 이어폰은 이어폰이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필요할 때 끼는 그런 이어폰이라면, 소니 링크 버즈는 그냥 항상 끼고 있게 되는 그런 이어폰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마 사무실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냥 평소에도 이어폰을 끼고 있는 분들.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꼭 음악을 듣지 않아도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혹은 음악이나 혹은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조금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이어폰을 끼고 근무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못 듣죠. 그러다가 빼고 다시 얘기하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링크 버즈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줄수 있어요. 그냥 끼고 있어도 주변 사람과 대화하거나 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거든요. 이 링크 버즈는 그냥 뚫려 있으니까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 버즈가 가져다 주는 경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냥 끼고 있어도 되는, 꼭 뭔가를 안 하더라도 끼고 있어도 아무런 일상에 불편이 없는 그런 차이를 가져다 주는 이어폰이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같이 있던 순간은 뭐냐면, 심지어 운전 중에도 이 이어폰을 끼고 있어도 안전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주변 소리 다 들리고 그냥 일상과 같습니다. 운전하다가 여러분들 라디오나 뭐 팟캐스트 혹은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듯이 링크 버즈를 통해서 팟캐스트나 음악 같은 거 들으셔도 운전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를 탈 때도 안전 때문에 이어폰 끼면 사실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넥밴드 스테레오 뭐 스피커나 이런 것들 목에 걸치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 탈 때도 이걸 끼고 있으면 주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안전하게 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서 그냥 끼고 있기 좋습니다. 끼고 있으면서 회의하거나 일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면 또 전화 그걸로 받고 전화를 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데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또 가끔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 때, 들어야 될때 그냥 듣고 있다가 또 사람들과 얘기하고 이러는데도 전혀 이 막힘이 없어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또한 진짜 생각보다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거실에서 TV를 켜놨는데 누구는 TV에 집중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아서 이제 휴대폰으로 뭐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이렇게 각자 취향에 따라 가족들이 다른 미디어를 한 장소에 있지만 다른 미디어를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켜놓고 있으면 서로 방해되니까 TV가 켜 있다면 휴대폰을 보는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있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장소만 한 군데 있지 이게 서로 다른 미디어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굉장히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안 들리니까. 그런데 이 링크 버즈를 끼고 제가 소파에 앉아서 딸아이랑 와이프는 드라마를 보는 사이에 저는
링크버즈를 끼고 휴대폰으로 그 전날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거나 이럴 때도 그런 거 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떤 일들이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도 다 들려요. 그래서 대화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링크버즈는 이렇게 쓰는 이어폰이에요. 그동안 이런 사용성을 가져다 주는 이어폰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 경험에 많은 가치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런 용도의 이어폰이라고 해도 제가 링크버즈를 직접 써보니까 그 입장에서도 느끼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착용감이에요. 착용감이 좋아요. 이어서 가볍고 이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경쾌하고 여유롭고 그렇습니다. 착용감이 좋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항상 끼고 있게 되는 이어폰이라고. 진짜 배터리만 되면은 24시간이고 끼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가져다 주는 녀석인데 그렇게 오래 끼고 있으면 착용감이 살짝 아쉽습니다. 조금 불편해요. 이게 조금 독특한 형태고 이렇게 귓바퀴 쪽에 이걸 거는 건데 은근히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은 불편함이 있어요. 장시간 끼고 있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차 운전하고 가서 오전 근무하고 이럴 때막 11시, 12시까지 그냥 계속 끼고 있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있어 보니까 귀가 조금 불편함이 오더라고요. 아예 불편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라면 진짜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마치 착용 안한 것처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어요. 모양은 워낙 독특해서 그런데 포장이나 이 케이스나 이게 가격 대비하면 고급스러움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얘가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테마에 조금 충실하느라고 여러 가지 재활용 소재를 쓰면서 감촉은 나쁘지 않은데 고급스러움은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렇게 비싼 제품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뚫린 스타일의 오픈 이어폰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볼륨이 커졌으면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볼륨 크기는 살짝 아쉬웠어요.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커졌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를 탄다거나 이럴 때 팟캐스트를 듣거든요.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음악과 달리 팟캐스트는 그 말이 또렷하게 전달이 돼야 돼서 음악을 들을 때보다 팟캐스트를 들을 때 저는 볼륨을 좀더 높이는데, 그럴 때이 녀석의 최대 볼륨이 조금 아쉬웠어요. 한두 단계만 조금 더 커질 수 있으면 정말 만족하고 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생각하면 이게 20만 원이 넘어가는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 무선 충전은 좀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아, 이거는 소니한테 좀 아쉽습니다. 적어도 무선 충전은 됐어야지. 요거는 좀 아쉬워요. 자, 이런 아쉬움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또 좋았던 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발견점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이 녀석의 음질이 저는 컨셉이 이렇다 보니까 기대를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음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녀석은 일반적인 이런 이어폰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골전도 이어폰이 있죠. 이렇게 귀가 아닌 뼈 부분에 착용을 해서 그걸로 듣는 그게 안전 때문에 공사장이나 혹은 어르신들이나 혹은 자전거 타는 분들도 골전도 이어폰을 쓰는 분들이 계신데 골전도 이어폰의 명확한 경쟁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신이 거의 똑같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럼 골전도 이어폰들보다는 음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음악도 충분히 들을만해요. 뭐 베이스에 빵빵 막 이렇게 힘있게 펑펑 울려주는 이런 거는 확실히 떨어지는데 고음역대 해상도도 괜찮고 나름 이렇게 조용한 실내에서 듣고 있으면 이게 마치 이 오픈형 스피커로 듣는 듯한 그런 개방감이 좀 느껴져서 어떻게 보면 내가 생활을 하는데 BGM을 틀어 여기저기 공간에서 배경음악을 틀어놓은 듯한 이런 이제 기분이 들거든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저는 제 기대보다는 음향이 괜찮아서 음질이 괜찮아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긴 거를 보고 저도 기대를 안 했는데 좀 놀랬던 거는 통화품질이에요. 이 녀석 통화품질 좋아요. 에어팟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오며 가며 통화를 테스트했는데 상대방이 이 이어폰을 무선 이어폰으로 통화하는지 잘 모를 정도의 통화 품질을 보여준다고 해요. 그래서 통화 품질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저는 그 부분은 진짜 만족했습니다. 왜냐면 이 통화 품질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녀석은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녀석인데 그렇다 보면 전화 통화할 일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통화 품질에서 스트레스를 주면은 잘안 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통화 품질이 좋아서 그 부분은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독특한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모르는 분도,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컨트롤이 이 본체를 이렇게 두드려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마치 골전도처럼 이 부분 피부를 이렇게 터치를 해도 얘가 반응을 해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가 기능들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소니에서 만든 그 헤드폰 앱이 있습니다. 소니에서 나오는 이어폰들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앱이 있으니까 그 앱은 반드시 설치를 하세요. 설치해서 쓰면은 이 녀석의 쓰임새나 기능 설정이 더 확장이 됩니다.
이런 기능키 할당도 할수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기능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래서 피부 터치로도 컨트롤이 된다는 게 이게 생각보다 잘 반응도 하고 괜찮더라고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일반 이어폰과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소니 링크버즈를 사면 안 되는 분을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조금 시끄러운 환경에서 나는 음악 감상을 위해서 이어폰을 쓰는 거야. 그럴 일이 정말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끼고 지하철 한번 타고 나면 거기서 음악 감상이나 유튜브를 보려고 했다면 바로 장터를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집에서든 사무실에서든 혹은 자동차나 자전거를 탈때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많은 분들한테 굉장한 자유로움을 가져다 주는 무선 이어폰으로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어폰이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소니다운 DNA를 좀 느꼈던 제품이에요. 소니가 과거에 남들은 잘 시도하지 않을 것 같은 시도들을 많이 해서 그 DNA를 조금 인정받았었는데 한동안 그게 잘안 느껴지다가 최근에 링크버즈를 써보면서 야, 요거는 좀 소니답다. 전에 없던 이어폰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아무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어폰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 소니의 링크버즈를 실제 사용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